이번 에피소드는 그동안 작았던 소리를 키우기 위해 녹음식 세팅을 너무 높게 잡은 나머지 음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턴 주의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프닝 그거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뭐 없는 게 얘기야. 그게 있는 걸 수도 있어. 아, 나름 우리만의 또 특집? 다시 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4화네요 벌써. 시간은 진짜 잘 가는데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오늘 녹음 날짜는 11월 4일이고요. 2017년. 이제 녹음 날짜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근황 토크로 들어가보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이벤트 2 엔딩을 봤어요 저. 그건 재밌게 했는데 괜찮았는데 사람들 평가가 좀 많이 평가로 갈리고 아무래도 기존 팬들은 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1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축의 분위기가 많이 이제 깎여나가가지고 다른 게임이라 봐야 될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긴 한데 다른 게임이라 봐야 되고 판매량은 아직 엄청 안 좋더라고. 웃긴 게 1에서는 그 뭐지 요건 많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고 사실 근데 이런 값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안 팔리는 건 이블 위니 1 때문에 아마 주저하는 게 아닐까. 실망했거나. 그치. 또 뭐, 다른 게임들이 또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게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간만에 저는 이제, 그때 메가드래브 얘기하고 하니까 막 생각나기도 해서, 소닉 3를 간만에 이제 방송을 했어요. 오랜만에 해서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죽고. 와우, 제가 말한 너무 잘해서 그게 된 거 아니야, 그 방송? 어? 아니, 아니, 잘하게 만들었지.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여러분, 편집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예요. 아, 소닉 3 잘해 보이더라. 일단 내가 볼 때마다 화면은 그대로인데, 계속 소닉 옆에 숫자가 줄어. 일이 바빠가지고, 사실 방송하기 너무 힘들고요. 지금 11월 달은 티폰이도 바쁘고, 저도 바빠가지고, 오늘 녹음하고 사실은 12월 달이 돼야 들어가야지 다시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각자 일이 일정이 많아가지고 11월 말이 아닌 이상은 녹음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래서 조금 길게 할 거예요 녹음은. 물론 저희도 약간 좀 도전적인 녹음이 되긴 할 텐데 이번에 미들어스 섀도우 오어 같은 경우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초반에는 뭐 가계면 소리 들었지 이번에도. 근데 지금 난리가 났대 지금. 이게 이제 게임에서 그 전에도 그랬어요. 보스급 애들이 나오면 우두머리 뭐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나왔고 막 우와 하면서 나는 붉은 어금니라고 하지 하면서 막 태어날 때 어금니가 붉게 물들어 이름이 그렇게 붙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어금니를 너의 피로 물들이겠어 막 이런 식의 막 연기를 하잖아. 이런 대사들이 많지. 문제는 이제 스킵이 안 된대요 이게. 이게 짧은 놈은 1분이 안 되는데 긴 놈은 한 2분 넘게 한대요. 한 놈이 할 거 아니잖아. 많이 할 거 아니야. 문제는 후반부로 가게 되면 포스급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이제 소름 풀며 갑자기 옆에서 붉은 어금니라고 하잖아요. 이씨 하고 듣고 딱 켰는데 그래서 나 붉은 송원이라고 하잖아요. 뭐 한 10명이 그냥 줄 서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대요. 야 그거 진짜 문제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때 막 질린대. 마치 그런 느낌이 든대요. 막. 그럼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라. 후반부 가면 스킵이 없어지고 그런 좀 있는... 많이 많아진다. 지금 그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800위 때 합방. 네, 네 들어갔어요. 드디어. 네. 899위이긴 한데. 야, 일단 800위지 이게. 아니 앞자리가 다른데. 앞자리가 다르잖아. 계속 올라가네요. 댓글은 없어. 그게 문제 알겠어? 아, 근데 구독하고 좋아요가 쌓이긴 해요. 아, 그리고 뭐 이... 스위치 예판 뭐 시작해가지고. 저는 매진되고 막 이런 사례가 나올 줄 알았더니, 어제 제가 대본 쓰는 과정에는 매진은 없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마리오 오디세이가 메타스코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코티가 얘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젤다랑 집안 싸움하게 생겼대요. 젤다랑 엘두리가 거의 뭐 지금 분위기 워낙 좋아서 올해 재밌는 게임들 뭐 좋은 게임들 많이 나왔는데 애들한테 못 이길 것 같아. 좀 결과적으로 북미에서만 5일 만에 110만 장이 팔렸고요. 최종적으로 메타스코어는 97점이 됐고요. 뭐 결국 오카리나는 못 넘었어요.
사실 좀 너무 괴롭지 않나? 뭐 빠르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메타스코어 1위가 99점인데 시간이 5칸이나고요. 젤다 98점이 이제 2위인데 공동이에요. 토뇨코 프로스케이터 2, GTA 4 풀스3판, 엑스박스 360 버전, PC버전은 제외고요. 소울칼리버 딱 이 4개가 98점. 그리고 3위가 2개 있는데 그게 젤다 야생의 숨결하고 마리오 오디세이. 이렇게 2개 있답니다. 이게 봐, 닌텐도가 다 해먹고 있어 이거. 야, 이게 90점대라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이 두 게임의 경쟁작이 될 수도 있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이 나왔어요. 메타스코어가 현재 82점에 평점이 8점대였는데 갑작스럽게 6점대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유저 평점이 0점이 몇 개 보이는 거야. 아, 근데 평점을 0점으로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분이 돼버리면 메타스코어 내에서 유저 평점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 걸고 봐. 아니, 왜냐면 좋은 사람 10점 주고 싫은 사람 0점 줘버리면 누굴 믿어야 되냐는 거야. 이거는 자신들이 오히려 그 평점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그럼. 저는 평점을 아무리, 그러니까 게임이 실행이 되지 않지 않는 한, 네, 마그나 카르타처럼, 0점은 좀 아니라고 보고. 그럼 현재 평가는 지금까지 제가 찾아봤을 때, 유비니까 통수를 당연히 칠 거라는 믿음을 통수 쳤다는 말이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게. 그래서 오늘은 네, 어쌔신 크리드 얘기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시작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페르시아 왕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투가 나오고 한동안 페르시아 왕자가 안 났잖아요. 그때 판권을 유비가 샀대요. 그래서 시간에 모래나는 3D 형태로 이제 처음 내놓아요. 사실 그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그때 지금 어쌔신 크레드의 프리러닝 시스템이라든지 뭐 약간 모션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이 살짝 향이 나요. 토대는 여태부터 쌓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진짜는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모래 스피노프를 제작 중에 했었어요. 부제가 무려 어쌔신이었어요. 이게 2004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언제나 그렇듯 엎어졌대요. 결국 그 게임은 완성되지 못하고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영상이 페르시아 왕자 어쌔신이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 나왔던 설정들이 뭐 군중 사이에서 막 팔을 저으면서 나간다든지 암살검을 가지고 암살한다든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유비소프트가 이제 지부가 몇 개 있어요. 그중 몬트리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발매를 했어요. 재밌는 건 이제 제목에 대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쌔신즈 크리드예요. 어퍼스트로피 S가 있단 말이에요. 어이가 들어가야 되지. 어이.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쌔신 크리드라고 불러요. 그럼 뭐 일본판도 그렇다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정발명이 그냥 그렇게 나와버렸대요. 사람들이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복수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쌔신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암살자는 아니에요. 사람들 좀 착각을 하고 있지. 그게 어쌔신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뭐 여러 게임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쌔신 그러니까 암살하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암살이 어쌔신이 하던 것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암살이 다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 역사적 모델이 있는 단체래요. 어쌔신이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암살하고는 다르게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대요. 뭐 게임 내에서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어쌔신이 암살자보다는 약간 상위 단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넓은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암살자는 말 그대로 풀면 그냥 암살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냥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어쌔신 검색해서 하면 다 나올 거야. 물론 이제 원위를 해서 이제 발매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이 팔렸대요. 2016년 3월 기준 더 게임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그래프로서 판매량을 적어놨어요. 신뢰도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다른 기사들도 거기를 많이 출처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지. 예, 후에 더 게임페이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테지만 예, 2016년 3월 기준입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판매량은 이때 기준이에요. 1100만 장이 팔렸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지. 사실 뭐 어쌔신 크리드 팬으로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자비 맥션이라고 하는 메탈 기어 솔리드,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천주, 스프린터 셀은 제가 안 해봤는데
거기 이제 정해진 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일자 진행이라든지. 어, 그렇지. 선주도 일자 진행이 하지만 맵이 따로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좁은 맵을 오픈 월드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암살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다른 방법에 자유도가 부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히트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 거기는 근데 암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월드라는 개념으로 그 모든 걸 잘 섞어서 정말 잘 표현한 건 어쌔신 크리드가 처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원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었던 개념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잘 합친 거지. 그렇죠. 어. PC 버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PC 버전은 저희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콘솔인데 왜? 근데 문제는 이제 콘솔 버전은 한글화를 해줬는데 심지어 더빙까지 해줬어요. 이유가 뭐죠? 게임 자막을 지원 안 했지. 우주주 게임인데 그래? 아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울며 게장 먹기식으로 어떻게 더빙한 거지. 자막 한 거라고 불가능해서 더빙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완성도는 지금 보면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나도 잠깐 봤는데 더빙도 그래? 좀 별로예요. 그냥 그래. 따로 놀아요 사람들이. 네. 하지만 이명선 성우님의 거지 연기는 압권이에요. 대박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 1 거지 더빙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맵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맵 또한 크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지. 그리고 이때부터 진 어쌔신 무쌍이라는 별명이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살이라고 거기에 네, 그냥 너무 많이 죽여. 주인공이 일단 세고 AI가 좀 약해서 뛰어들어서 다 죽여도 가능할 정도. 뭐 근데 아까도 얘기했고 뭐 목격자가 없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만 뭐 보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마 저희가 크게 얽지는 않을 건데 그냥 템플 기사단이 운영하는 앱스테레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목적이 있어서 어쌔신의 후손인 데스몬드 마일즈라는 주인공을 납치를 해서 그의 DNA에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계 애니머스라는 게 있어요. DNA에서 그 조상의 기억으로 가는 거죠. 좀 너무 이렇게 파다질스럽긴 한데 DNA 안에 조상의 기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가정하여 가는 게임인 거죠. 사실 발상의 전환이지. 네. 애니머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 DNA로 과거의 기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거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자면 게임 속 그 설정상 템플 기사단과 근데 이제 암살단, 그러니까 어쌔신들의 집단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하고 전쟁을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이제 주인공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데스몬드의 조상인 알테어라는 사람이에요. 발음상의 문제로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스토리 자체가 애초에 음모론을 기반으로 좀 작성이 됐어요. 현재 역사 속에서 이런 게 있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소설을 집필하다가 엎어진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원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문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발매가 금지됐대요, 이게. 애초에 원의 그 사자왕이라고 부르는 리처드 1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뭐, KRTV라고 얘기하자면, 외국에서는 라이오나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자심왕. 그치, 그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지. 사심왕, 이렇게 얘기하면. 사심왕은 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용맹을 가졌다,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예, 십자군 전쟁이 나와요. 그냥, 어쌔신 크리드의 시리즈가 시작됐다. 이건 처음부터 단품으로 기획된 게임도 아니고. 그치, 뭐 다음 얘기 처음부터 3부작으로 기획을 했대요. 근데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프랜차이즈로 밀고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때부터 버그는 유명했어요. 예, 뭐 버그 장난 아니었대요. 이게 저희가 한편 한편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스토리 얘기 안 할 거고요. 아 참고로 소설 그리고 휴대용 기기로 나왔던 스피노프 격 이런 것들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굵직굵직한 얘기만 할 거예요. 왜? 이거 다 하면 오늘 못 끝내요. 아, 힘들어 벌써. 자 그럼 이제 어쌔신 크리드 2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쌔신 크리드 2가 총 3개가 나오는데 2, 그 다음에 브라더후드, 레벨레이션스 이걸 3개를 묶어서 에치오 트릴로지라고 불러요. 주인공 이름이지. 네. 2의 배경은
르네상스 시대예요. 1488년 피렌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나중에 베네치아도 나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요. 어세신크레드가 이번에 나오니까 야 어세신크레드에 유명한 인물도 많이 나오잖아. 역사적 배경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명영이랑 저희가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다빈치 이야기가 나왔지. 다빈치가 네. 사실 진짜 할 이야기가 많고 신비로운 인물이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 일단 말을 꺼내놨어. 가끔마다 그런 인물들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어. 네, 솔직히 밝힐게요. 저희가 대본을 쓰고 조사하는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양이 아니 너무 많이 나와. 네, 그리고 주인공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에치오. 아 이게 에지오야 에치오야. 이거 넘어갑시다. 대충 이거. 네, 에지오.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아디토레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세 편 연속으로 이 사람의 얘기고요. 현재로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3부작이에요. 2009년 11월에 발매했고요. 2011년 1월달 중순까지 콘솔로만, PC버전이 아직 그때 안 나왔대요. 600만 장이 팔렸고요. 당시 판매량 3위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은 정확하게 못했어요. 경쟁력이 뭐가 있었냐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2011년 기준 2천만 장 팔렸고요. 참 그러면 콜 오브 듀티도 나오잖아. 와 근데 한글 아니었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닌텐도 홈페이지에서 판매량을 적어놨어요. 지들이. 그래서 제가 방송 녹음 기준으로 봤는데 3천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진짜 마리오하고 젤다는 그 게임기가 팔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 진짜 대단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판매량 자료를 보니까 총 1,100만 장이 팔렸고 원보다 조금 더 팔렸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한 그래프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조금 더 팔렸다고 그냥 그래프가 좀 더 높아요. 나도 궁금해. 야 자료 재봐. 아 눈이 어제 막 침침해서. 자막이 이번에 이제 추가되었고요. 더 이상의 더빙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인데요 사실. 맵 후연은 와 엄청났어요. 뭐 지금 이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를 만들어준 가장 큰 요소지? 그렇죠. 맵 구현은 저도 인정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인텔이 이제 외계인 납치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지하실에 냉동 인간이 발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해동시켜서 고문을 해가지고 야 그래서 옆집에 뭐가 있었다고 꽃집이었어요. 야 진짜 그러면 이제 웃길 것 같다. 옆에 방새끼야 많이 가져라. 옆방은 식욕장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해요. 어마어마하지 진짜야. 뭐 등장인물 배치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집 구조라든지 이런 게 진짜 옛날에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디비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진은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이집트 시대를 좀 좋아했어요. 전 저희 누나랑 같이 있으면서 순정 만화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해적판으로 람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만화책이 있어요. 원작 이름은 왕가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모를 거야 그래. 말 못하겠어. 몰라서. 그게 이제 이집트 시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잘 표현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의 어쌔신 크리드의 시스템은 있잖아요. 전투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은 이때 거의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때 거의 뭐 확립됐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대 이런 걸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책, 다큐멘터리, 역사 이런 걸 좋아합니다. 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배경이 이탈리아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어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아사시노! 아사시노! 막 이런데요. 예, 그때부터 아사시노라는 드립이 흥했어요. 처음 그 기본을 이건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맵이랑 맵 부상이랑 OST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당시 제스퍼 키드라는 사람이 이제 OST를 담당했는데 참고로 소년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리듬 체조 자기 이제 할 때 어쌔신 크리드 두 개 OST를 편곡해서 사용했다고요. 클래식한 느낌을 정말 잘 살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 뒤 2010년 11월에 브라더 우드가 나와요. 뭐 발매 2일 만에 콘솔 버전만으로 450만 장이 팔렸대요.
엄청나지 사실. 와. 상상이 안 가, 저 정도면. 아까 말했던 판매량 기준, 지금 현, 그때 판매량 기준으로 700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확장팩 개념이라고 사실 보면 되고요. 아, 이때 멀티트로피가 굉장히 따기 어려워요. 당시 하지 않으면 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칼스님이 플래티넘이 있는데 칼스님은 초기에 땄어요, 멀티트로피를. 근데 제 친구가 이걸 뒤에 따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이 걸렸다고 알고 있어요, 멀티트로피만. 대단하다 그 친구. 이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잖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난이도가 높대요. 사람이 없는 게 사실 제일 크지, 멀티 쪽에 이제. 스토리는 그냥 애초, 그러니까 2 이후 바로 이 얘기를 담고 있고, 이번에 배경은 로마래요. 그리고 이제 2에서 몬테리지온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반도롭다.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우리 이집트 할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좀 풀어, 좀 풀어. 도시 발전 시스템 같은 게 있거든요. 막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도시 전체가 발전하고 막 건물 자체가 바뀌고. 이것도 호평받지 않았나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있었는데, 이게 로마 전체에 적용이 돼요, 이제 브라더후드부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뭐 추가되고 무기 추가되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1년 뒤에 2011년 11월에 레벨레이션스가 나와. 이것도 발음상의 얘기가 많아요. 제가 레벨레이션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레벨레이션스라고 하는 거예요. 레벌레이션스, 레벨레이션스, 리벌레이션스, 리벨레이션스. 말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그걸 똑같이 표현하겠어. 그때 오프닝 영상의 BGM은 후에 갤럭시 S6에 광고에서도 쓰였대요. 통계자료 기준으로 아까 그 900만 장이 팔렸고요, 약. 뭐 그런데 뭐 몇 가지 시스템이 더 추가됐는데, 맨 뭐 확장팩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아, 천지가 뒤집히잖아요. 야, 왜냐하면 지금 달려고 있는 걸 괜히 바꾸면 안 돼. 뭐 낙하산 폭탄 이런 것도 좀 추가된 걸로 기억하는데, 짚라인 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사실. 멀티플레이는 트로피 난이도를 좀 낮췄고, 아까는 좀 다르게 시대가 좀 지나요. 그러니까 에치오가 약간 중년으로 나오고요. 배경은 1511년 콘스탄티노플이에요. 현재는 이스탄불이고요. 자, 여기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위험해. 네. 요쪽은 좀 위험하니까 무조건 패스입니다. 네. 종교가 들어갑니다. 네, 하여튼 그 배경이 거기고요. 여기까지가 에치오 트릴로지의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가가 좋았던 시기. 황금기라고 해야 되나? 차사 1승이었지 사실. 전성기 너무 빠른데. 원래 두 번째 작품이 제일 잘 돼. 하여튼 뭐 에치오 트릴로지 여기까지 끝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어세신 크리드 3, 4, 로그로 이어지는, 이걸 또 커네이 사가라고 부는데요. 그러니까 어세신 크리드 3부터 또 얘기를 해보죠. 2012년 이제 10월 30일 날 발매를 했어요. 아직까지 1년 단위로 계속 나가주고 있죠. 배경은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이때로 재밌는 이야기 진짜 많지. 아우, 장난 아니죠. 주인공은 코너라는 사람이고요. 발매 첫날 하루 동안 350만 장이 팔려대요. 그만큼 2의 인기가 엄청났다는 거지. 그게 여파로 온 거고. 그리고 아까 그 판매량 기준 1300만 장이 돌파했고요. 아직까지 녹음일 기준 시리즈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작품이에요. 4가 이거보다 조금 덜 팔렸어요. 내가 자대봤어. 이거 왜 또 자대봤어? 아, 너무 비슷해서. 아, 이제 여기서부터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데, 트레일러에 보면 짚라인 타고 막 쫙 나가는 게 있어요. 게임 중에 딱 한 번 쓴대요. 쓰긴 그래도. 대규모 전투도 있잖아요. 예, 스크립트로 짜여진 연출로만 등장을 한대요. 근데 트레일러는 있었던 거야? 뭐 그때부터 시작했지. 구라지는. 사기라는지. 야, 역시 트레일러 구라지는 여기부터 시작한 거죠. 이까지 실내 딱 얻은 다음에. 예. 라이트 유저한테는 좀 평가가 좋았대요. 기존 유저들한테는 좀 까였대요. 그게 이제 매니아가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해. 그 당시 이제 메타스코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라이트 유저에 대한 평가가 좋았대요. 유니티가 그 후에 개판을 치는 바람에 지금은 새롭게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것도 다 계산된 거? OST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고요. 이때부터 제스퍼 키드가 아닌 론 발피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이제 당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론 발피라는 사람이 브라더우드 예고편 음악을 만들었고 레볼레이션스에서는 그 전에 했던 제스퍼 키드와 공동 작업을 하다가 예, 이때부터는 이제 론 발피라는 사람 단독을 했는데 뭐 브라더우드 이후 이때도 멀티는 여전히 존재했는데 아 멀티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뭐 고티 제일 많이 받았네? 고티도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25개. 전투 모션이라는 게 굉장히 추가가 되고 발전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의 백미는 해상전이죠. 해상전의 표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 이게 본격적으로 네. 쓰게 되지. 근데 뭐 3에서는 해상전은 사실 뭐 시작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존 팬들은 좀 이렇게 변화된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가 봐. 아무래도 전투라든가 해상전이라든가 걸 암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까지 잘 모르겠네요. 전 이걸 안 해봤거든요 사실. 왜냐면 브라더우드까지는 좋았는데 레볼레이션스부터는 약간 좀 울거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시리즈 끊었어요. 메타스코어도 현재 84점인데 문제는 이때부터 버그가 진행이 안 될 정도가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버그 크리드가 되기 시작하지. 아마 1년마다 계속 후속작을 내던 게 왕성도가 떨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무리야. 사실 브라더우드와 레볼레이션스는 확장팩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1년 만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치. 그대로 다시 쓰면 되니까. 3부터는 다시 다른 작품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13년 10월 29일에 4가 발매를 합니다. 아, 풀스3로 처음에 발매를 했어요. 나중에 근데 11월 15일부터는 풀스4로도 발매를 해요. 실상 풀스4로 나온 첫 어쌔신 크리드예요. 주인공은 이제 코너의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컨웨이라는 사람이래요. 와, OST는 파크라이3의 음악 담당인 브라이언 타일러가 와서 만들었대요. 해적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렸대요. 선술집에서 가까이 가거나 선술집으로 가게 되면 나오는 노래는 플라멩고 혹은 그 시절 그때 불렀던 진짜 민요래요. 그런 고증까지 다 넣은 거죠. 제대로 좀 하긴 했네, 이런 부분은. 아, 고증 자체는 잘했어요, 얘들이. 멀티플레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그니까, 3에서 해상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놓고, 4에서는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뭐 해적 시대니까. 그니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코에이가 이거 보고 겁먹어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해상전의 완성도는 엄청났어요. 아까 말했듯이 대해적 시대, 카리브해 대해적 시대이다 보니까 흔히들 유명한 뭐 해적단 다 나와요. 키드, 뭐 검은 수염, 다 나온대요. 해상전은 정말 진짜 대단해요. 문제는 배가 하늘로 날아가서 뒤집힌다는 건 하늘섬인가? 원피스! 원피스! 하늘섬인가? 배가 가라앉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등 버그 모음 영상이 있을 정도로 버그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메타스코어는 88점. 굉장히 높네요. 예, 완전히 뭐라고 할까. 1년마다 내는 게, 문제 생기는 정점을 어떻게 찍지 않았나. 아, 정점은 이 뒤에야. 어, 뒤에야? 벌써? 어, 씨. 여기, 역시 위답다. 아직까지는 플레이가 될 정도였거든. 3보다 아주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다음 거는 그러면 아예 작동이 안 한다는 거요? 뭐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가. 그리고 아까 말했지 스피노프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했어요. 14년 11월 11일 작품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로그와 유니티가 동시에 나오는데 일단 로그 얘기부터 할게요. 로그는 풀스3로만 나왔어요. 커네인 사가의 끝이에요. 이야기에 연결 정점도 있죠. 게임 내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인데 사실 주인공 옆에 3의 주인공인 코너의 아버지인 헤이덤 커네이가 나온대요. 배경은 1756년에서 1763년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7년 전쟁. 근데 이게 뭐 총력전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 치지는 않는데요. 독특한 건 주인공이 전직 어쌔신 출신 템플 기사 나원인 쉐이 페드리 코맥이래요. 이것 때문에 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템플 기사단이 나쁜 건 아니다. 방향성이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 그 전까지는 암살탄은 절대 선이란 개념이었어. 그렇지. 이게 거기서부터 왜냐면 그러니까 암살단이 이제 개 막짱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건담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나쁜 놈이야 하면
건담에 나쁜 놈은 없어. 이념이 다를 뿐이지. 이런 느낌으로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템플 기사단하고 암살단의 대립을 좀 잘 표현하고 싶었던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템플 기사단이 추구하는 그런 지향점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그렇게 자기들이 그 목적을 이루려면 강제성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지. 제가 해외 위키를 찾아봤는데 해외 위키라 번역이 좀 거지 같을 수는 있는데 원래 그 암살단이 자기들을 암살 단원을 모집할 때 템플 기사단에게 당했거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템플 기사단하고 대립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마치 위키이기 때문에 크게 믿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립이라는 걸 보고 템플 기사단의 그 악행에 이제 약간 좀 본기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타락하고 물이 고이면서 썩기 시작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들의 가장 잘 표현된 문학 작품이 1984지. 좀 뜬금없긴 한데 이거는 뭐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넘어가는데 그런 네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 1984를 꼭 읽어보세요. 여기는 근데 약간 북대서양, 북극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음이 막 떠다니고 춥고 어두운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실제 유비소프트에서도 어쌔신 크리드상 가장 어두운 분위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만들었어요. 재밌는 건 극 중에 이제 북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막 펭귄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니 북극에 펭귄이 어딨어 하면서 막 그렇지, 깠어요. 북극에 펭귄 없잖아. 원래 그거는 펭귄이 아니고 큰 바다 새오리라고 불리는 조류인데 실제 북극권에서 서식을 했다가 19세기에 남획으로 멸종한 조류래요. 그 당시 영국 항해사들이 그 새를 펭귄이라고 불렀고 실제 남극의 펭귄의 이름에 시초가 된 게 그 큰 바다 새오리라고 합니다. 그럼 고정을 제대로 한 거네. 엄청나게 잘한 거죠. 누가 못한 거야. 우리가 못한 거. 가만히 있어야 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잘 모를 때는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뭐 포의 확장팬 개념으로 포의 해상자를 즐겼던 사람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대요. 이게 재밌는 게 포에서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까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웃자는겨. 뭐 많이 바꾸면 많이 바꿨다고 까고 안 바뀌면 안 바뀌었다 까고. 근데 유니티가 개판을 치는 바람에 포의 장점을 계승했다고 나중에 재평가받은 장점. 또! 메타스코는 72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라는 게 컸어요. 그 당시는. 사실 그 많이 까였던 게 재탕이잖아. 재탕. 그러니까 재탕.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스코어는 발매 초기 때 점수입니다. 그 후에 크게 변하지 않아요. 유저 평점 바뀌는데 아까 말했지만 유저 평점은 10점과 0점을 남발하는 바람에 점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스스로. 유저 평점은 후에도 바뀔 수 있지만 메타스코어는 초기 때 점수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때는 아까 말했듯이 4에서 바뀐 게 없다라고 혹평을 받았는데 후에 오히려 4의 장점을 계승했다고 혹평을 받았으니까 문제 이제 유니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커네이 사가나?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4년 11월 11일 아까 로고와 같은 날짜에 유니티가 나옵니다. 플스4, 엑스박스1, PC로 나왔으면 이제 플스3가 아닌 8세대 비디오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뺐어요. 물론 이제 커네이 사과가 아니기도 하지만 와 시간전 배경 플러스 혁명 뭐 레미제라블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첫 때도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은 때지. 무대는 파리. 너 갑자기 왜 그렇게 그 오페라 그런 하듯이 그 이야기해? 이거 좀 굴려줘야 될 것 같아. 놀아다 한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주인공은 사실 어쌔신인 아르노 빅토르 도리안이고요. 데스몬더의 조상은 아니라고 제작진에서 밝혔대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건데 원래 몬트리올에서 계속 어쌔신 크리드는 제작을 했거든요. 굵직굵직한 거. 여기서부터 스튜디오스를 10곳에 나눠서 개발을 나눠서 3년 동안 만들었어요. 분할해서 개발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 아, 참. 뭐 이제 그래도 몬트리올에서 맵을 만들었는지 맵은 건물과 사람을 실제 1대1로 축적을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완성도의 끝을 보여준대요. 심지어 이때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로딩은 없었어요. 물론 2m 시내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동간의 로딩은 상당 부분 사라져서 몰입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멀티가 아닌 2인, 4인 코업이 지원되는데 트레일러를 보면 막 촥촥 손발이 쫙쫙 맞고 막 와 이러는데 아 그럼 뭐 그건 뭐 여전히 통수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대요. 야씨 얘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 그냥 뭐 협동 강탄 임무가 있었고요. 아 물론 혼자서도 할 수는 있대요. 물론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근데 기레트 캡버리면 트롤링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강탄 임무 같은 경우는 들킨 사람만 보상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아예 게임 오버가 되지 않는 둥 어느 정도 시스템적 안정장치는 있었다고 해요. 멀티를 점점점 반을 빼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 된다는 걸 이제 슬슬 감 잡은 거지. 칭찬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 잡았어? 네. 아, 물론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칭찬은. OST도 좋았대요. 맵 좋았죠? OST 좋았죠? 뭐, 끝. 프랑스 혁명의 느낌을 거의 살리지 못했대요. 심지어 프랑스가 배경인데 다들 영국 억양으로 말을 한대요. 전부 용병이야? 아니 아까 2에서는 이탈리아어를 했거든요. 아사시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해요. 전부 영국 사람들밖에 없는가 보지. 프랑스. 이게 근데 그때 유비가 변명을 하기를 애니머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번역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2는 장난해? 아사시노는 애들 왜 이래? 그냥 변명이죠. 아씨 역시 유비라는 이름 달고 있으면 안 돼. 시절. 심지어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궤적화였어요. PC버전은 AMD는 특히 키 입력에 딜레이가 생길 정도 프레임 드랍이 엄청났대요. 야, 이런 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냐? 나중에 밝혔던데 콘솔은 1080p가 아닌 900p에 가변 해상도에 심지어 30프레임도 못 뽑아서 14프레임, 10프레임 구간이 수두룩 했대요. 야, 그런 거 게임이 되냐? 보면 눈 털릴 텐데 잘못하면. 심지어 버그까지 엄청나서 진행이 안 됐대요. 이 게임 때문에 그전 게임들이에요.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네. 심지어 얘들이 왜 이렇게 궤적화가 됐냐 그러니까 AMD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을 했다가 AMD가 역으로 니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개판으로 했잖아 하면서 역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대로 빡쳤는가 봐? 네. AMD 입장에서는 니들이 전부 잘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빡칠만 하죠. 물론 지금 현재 풀스포 프로를 샀을 때 부스트 모드를 켜고 이 게임을 하면 30프레임이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했대요. 어느 정도였다는 거야? 답이 없었구만. 제가 그래서 이 게임의 플래티넘을 들고 있는 칼스 형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나 때는 패치 다 돼갖고 할만했어. 그러더라고요. 패치 되기 전에 했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암살 당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없더라고요. 다들 예, 악명이 높아서 건들지 않았대요. 그렇지. 그 사실 뭐 어느 정도야 돼야지 보지. 왜냐하면 프레임이 그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눈풀이도 심하고 플레이할 때 진짜 사람 속을 확 그냥 끌어내거든. 지금은 할 만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실험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쌔신 크레드의 1년마다 게임을 내게 되는 걸 깨게 되는 발매 주기를 깨게 되는 큰 계기가 돼요. 진즉에 써야 될 일을 꼭 사고 치고 나서 이제 하게 되지. 응.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게임을 너무 급하게 되니까 이런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얘들도 그걸 얘기했던 게 열 군데에서 분할을 했다잖아요. 게임을 지금 뭐 보면은 뭐 이게 다 이제 하청을 준 거지. 네. 외주를 준 거잖아. 문제는 그래 돼버리니까 서로 게임 간에 이제 이게 잘 안 맞았겠죠. 부품이 이제 좀 잘 안 맞았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 최적화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제 3가 가장 많이 팔렸지만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메타스코어는 좀 좋았지만 그렇다면 이거 계산한 거 아닐까 이거? 유닛들을 이거 내가지고 그전 작품들을 재평가밖에 만들기야 고도의 설계가 아니었을까? 로그도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로그랑 유니티가 심지어 메타스코어가 72 정도로 같아요. 그래 이거 음모론을 더 이상 못 피겠구만 이거. 근데 오히려 로그는 재평가받아서 명작이라고 하고요. 유니티는
유니티 혼자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 다 살렸어요. 맞아, 이거 이게 음모론이니까, 이게 음모론. 유니티가 이게 그 장렬하게 희생한 거야. 네, 희생정신이죠. 발매 후 유비소프트의 주식이 10% 가까이 떨어졌다고요. 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지. 물론 확인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스퀘어 에닉스 주식 얘기 이후로 겁이 납니다. 아, 안 돼. 하면 안 돼. 큰일 나. 어쨌든 10% 늘어난 것도 엄청나게 큰 거지. 뭐 금액적으로 엄청날 거 아니야. 그렇죠. 금액은 무시 못하죠. 그리고 15년 10월 23일 날 이제 신디게이트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고 1년 주기가 깨졌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을 1년, 설마 1년 만에 만들어서 내겠습니까? 몇 년을 만들어서 주기를 그렇게 맞추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심지어 이건 유비소프트 퀘벡이 개발한 거야. 몬트리올이 아니에요. 배경은 산업혁명.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배경인데. 무대는 런던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주인공은 이번엔 두 명이에요. 제이코 프라이와 이비 프라이. 남매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서 재밌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바뀜으로 해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아, 뭐. 그렇지, 제이콥 버려! 제이콥이야! 야, 이비로만 플레이 했어야 돼. 발매 전 그래픽카드 사은품으로 이제 쿠폰으로 이제 이 게임을 넣어서 줬었는데, 쿠폰을 받은 걸로 유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아서 해야 돼요. 뭐, 유비 거는 PC게임들 다 유비로, 그 유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국어 버전이 다운받아지지 않았어요. 장난해? 그러니까 다운을 받았는데 한국어가 안 됐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일로 그냥, 그러니까 그거죠.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프로모션 유저 코리안 서브 타이틀이었나? 그렇게만 쳐도 해결을 해줄 정도로 해결을 해주긴 했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긴 한데 처음 할 땐 좀 사람들 좀 빡쳤겠네. 사기당한 기분이었겠지. 응. 유비가 또 이러면서 아 뒤통수 또 잡았겠구만. 네. 엔비디아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다고. 문제가 생기면 뭐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은. AMD랑 싸우고 여기서는 엔비디아랑 싸우고. 아하, 이게 다 고대 전략. 지금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잘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해결해줘야지. 네. 당연히. 뭐 이게 참 웃긴 건데 전쟁에 하도 참 알아 드셔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이제는 멀티도 없고 코업도 없어요. 완성도를 위해서 멀티를 빼버렸다는데. 진짜? 에이, 개발도 좀 멀티 테스트를 했대요. 네, 뭐 네트워크 문제랑 프레임 드랍 등 개판이었고 도저히 내놓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뺐대요. 네,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개발을 할 수 없어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서 호평받았대요. 버그를 많이 추겠다는 거지. 에. 플레이가 되니까 이제는. 하지만 버그와 인공지능이 낮은 건 예전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었겠지.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스토리 전개는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오히려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까였대요. 전개 방식은 마음에 드는데 내용이 재미없다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맵의 표현은 여전히 미쳤죠. 그러니까 역 같은 게 나오고 기차가 다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산업혁명의 그 느낌을. 와, 유니티 때도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더 한 단계 성장했대요. 이제 이쪽으로는 뭐 도저히 깔 게 없는 게 점점 더 잘할 것 같아. 뭐 그래서 이번에 오리진도 그렇고 다음 작품도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3만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제가 이 신디게이트는 방송을 했거든요. 봤지 나는. 정말 흥미롭게 했어요. 이 이후로 어센신 크리드가 무서워요. 방송이 망했거든. 이 방송을 그 이제 뭐 올려놓은 거 있나? 네, 올려놓은 게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티포리가 이게 신디게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다 잘. 게임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 다들 각자 신변잡기 이야기하고 다른 게임 이야기하고 이 어쌔신 크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방송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도 안 나와요. 게다가 심지어 저는 이제 방송 초기 때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하는 편집도 안 했거든요. 무편집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같으면 소닉 3처럼 잘하죠. 사기 아니야? 사기라니. 거짓말을 쓰지 않았어. 말만 안 했을 뿐이야. 방송 설명에 적혀 있다고. 방송 분이라고. 무편집이란 말은 없어. 처음에 저 플스4 기간 한정으로 나왔던 추가 DLC 중에 끔찍한 범죄라는 게 있었거든. 와, 전 이거 진짜 재밌게 했어요. DLC는 다들 칭찬하더라고. 끔찍한 범죄 같은 경우는 추리하고 이러는 건데 내용이 정말 좋았고, 후에 나왔던 잭더 리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롭게 했어요. 나도 그거 재밌게 봤어. 네 하는 거 재밌게 봤는데. 네.
너가 그랬지. 어. 일단은 범인이라고 찔러보고, 아니 말고. 또 하나 찔러보고, 아니 말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두 개를 맞췄을 거 아니야, 내가 열 개 중에. 야, 멈춰 봐! 야. 아니, 그러잖아, 잠깐만. 이 발걸음과 보폭으로 봤을 때, 범인은 이 안에 있다. 하면서 막. 바로 당신! 아닌데요? 아, 그래요? 메타스코어는 76점이었고, 세간의 평가는 죽은 어쌔신 크리드에 숨을 불어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평이 좀 대체적이었고, 특히 DLC가 워낙 재밌어서 사람들이 뒤에 갈수록 평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라는 프랜차이즈가 없어질 뻔한 걸 살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유니티의 상처가 너무 컸는지 크게 팔리지 않았고 반토막이 났구만. 뭐 아까 그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니티가 800만 점 정도 팔렸는데 신디게이트가 400만 점 정도. 하지만 그 기준 2016년 3월이잖아요. 발매 4개월 동안 400만 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지금은 더 팔렸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유니티보다 더 팔렸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뭐 근데 이게 또 DLC 아까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지금 오리진에까지 이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퀘스트의 중요성을 이때 깨달았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전에도 그 추가적인 DLC는 계속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관련된 DLC라든가 이 DLC가 굉장히 잘 흥미롭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2014년 기준 유비소프트가 공개한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판매량이 있어요. 어쌔신 크리드, 레이맨, 뭐 파크라이, 레인보우 식스 이런 모든 프랜차이즈의 총 판매량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14년도 그때 어쌔신 크리드는 7,300만 장이 팔렸어요. 진짜 많이 팔린 거지. 근데 이게 포까지 판매량이에요. 이 이후에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를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니티 때문에 몰라. 유니티도 800만 장이 팔렸다니까 그래도. 아, 전부 다 그 가슴 부위 잡았겠구만. 이때부터 얘들이 이제 다음 작품에 혼을 실어야 된다. 이제는 1년 주기가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 오리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리진은 따로 끌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퀘벡이 아닌 이제 몬트리올에서 다시 개발을 했어요. 시니케이트 이후 2년 만에 신작이고요. 꾸준히 1년 만에 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2년 만에 나온 거예요. 2017년 10월 27일 발매가 됐고 전 세계에 999개만 판매하는 레전더리 에디션이 88만원. 그건 전에도 얘기했죠. 국내에는 30개가 들어왔고 일부 소비자 4명이라고 해요.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의 주인공으로 분장한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뭐 이벤트도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 엠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3부작의 첫 번째래요. 유비가 밝힌 거니까 이건. 뭐 이미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걔들 말로는 리부트를 할 정도로 잠재력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애매하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이게 리부트야 프리퀄이야. 뭐 이집트를 시작으로 로마, 그리스 순으로 진행되고 동일 주인공으로 엠파이어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오리진의 배경은 이집트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발음 떨어져, 씨. 이제 시작이에요. 주인공은 바에크. 이집트 최후의 메자이라고 하네요. 메자이가 뭘 말하는 거죠? 뭐, 지금 보면 경찰같이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같은데 좀 특별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유니티에서 워낙 까여서 그런지 영어를 사용할 때는 아랍식 악센트를 한대요, 발음을. 그리고 이집트 원어를 또 사용할 땐 이집트 아랍어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영국식 발음으로 이제 프랑스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까이니까 이제는 이제 신경 쓴 거지. 오전같이도 많이 신경 쓴 거죠. 뭐 그동안 1년마다 지어짜서 완성도가 부족했다는 실드가 그나마 존재했어요. 이 종이짝만한 실드가 있었는데 오리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어쌔신 크리드 프로젝트를 폐기했대요.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예. 네. 이제 문어발식을 포기하고 4년 동안 오리진만 팠대요. 실제 어쌔신 크리드 4에 주요 개발진이 모여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유니티를 시작으로 포아너 디비전 와치 통수. 어? 원래 그 게임 아니죠 이름이? 사람들이 부르시는 그게 다른 상황이었어요. 사실 세 개의 게임으로 욕 뒤지게 먹었지 사실 진짜. 엄청나게 먹었어. 와치 독스 2는 또 잘 만들었다 카던데. 세 개 다 잘 만들었어. 세 개 다 잘 만들었고 각자의 게임들이 다 재밌는데 트레일러를 구라를 안 쳤어야지. 트레일러 일단 구라를 치고
그리고 각자 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첫 번째 포아너, 덜 만든 느낌, 거지 같은 서버. 그렇지. 디비전, 서버 개판, 운영 안 해. 나중엔 뭐 완전 사람 빠지니까 할만한데 할 사람이 없어. 완전 개판 났지? 와치 통수 트레일러랑 다른 게임. 그래픽 맞아 달라. 아니 뭐 똑같은 게 뭐가 있어? 이때부터 이제 유비는 통수를 친다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시기상 암살단의 기원을 직접 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네요. 기원전 얘기니까. 내가 나는 구경만 했으니까. 구경만 한 입장에서. 전 플레이 안 해봤습니다. 메타스코어는 일단 82점이에요. 이야기해보면 암살단의 그 가지고 있던 그런 고유의 스킬 이런 것들이 아직 쓰기 전이라서 더 전사적인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도 좀 올라갔다고 하고 뭐 맵은 뭐 입이 아프네요. 맵은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수집 시스템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있다며 또. 또 이렇게 뭐 모아서 팔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 뭐 잘 모르는 이거 트로피를 따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 없어지진 않고 대신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유지는 하는 것 같더라고. 아, 이 부분 좀 애매하네요. 뭐 확실하진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퀘스트 위주의 RPG로 좀 선회를 했대요. 반복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게 신디게이트 때 DLC 했던 것들이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먹힌다는 거를 유비에서도 이제 알게 된 거지. 패가 많아봐야 좋은 게 아니에요. 반복이 계속되면은. 그렇지. 재미가 없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퀄리티가 중요해요. 퀄리티가 중요하고 이게 얼만큼 본 스토리에다 얼마 녹아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한 것 같아. 최적화는 현재 개판이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야, 그 PC판 싸는 다 이유가 있어. PC판 훨씬 싸.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플랫폼만의 가격 형성대가 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발적화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전투도 이제 포아나 형태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럼 다크 소울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 새끼들 포아나라고 하면 원래 베타 테스트야?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아, 진짜요? 그런 말이 있어. 포아나 사실은 어센스 크리드 써먹으려고 사람들한테 간을 본 거다. 지금 DLC는 벌써 공개가 됐어요. 감추어진 존재들이라 그래가지고 18년 1월에 추가 스토리가 나오고 3월 발매 예정인 파라오의 저주라는 DLC가 있어요. 또 가야지 파라오. 아, 이름부터 지금 끌리지. 새로운 오픈월드 지역이 열리고 신화 속에 나오는 뭐 인물? 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나 죽은 파라오들이 나와가지고 뭐 싸우고 한대요. 히타치 미라? 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판타지적 요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런 요소들이 이제 이미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를 하는데 그걸 알 수는 없지 또.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디게이트 이후로 DLC에도 좀 힘을 썼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이제 DLC를 막 끼어 판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 사실 그게 기존에 계속 반복해도 잘 팔리면 얘들 신경 쓰겠어? 뭐 이제 어쌔신 크리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마칠 것 같아요. 내가 최대한 뭐 스토리나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뭐 당시 평가라든가 언제 나왔고 주된 뭐 얘기들 뽑아가지고 얘기하고 뭐 1부가 사실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은데 아 2부에서는 이번에 나온 오리진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진짜 준비한 이야기인데 제목부터 엠파이어잖아요. 이제 엠파이어 시리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부터가 이제 이미 스포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제국이라는 거죠. 그 당시 제국이 뭐냐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제 그 첫 단추를 깨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희가 굉장히 좀 도전적인 부분인 게 역사 얘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이제 다큐멘터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분명히 다큐멘터리예요. 이거 얼만큼 또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느냐는 건데 사실 근데 진짜 내용은 흥미진진해요. 전달하는 제가 걱정이죠.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 네, 2부는 스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게임 내에서 다 변형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그리고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애초에 이제 역사적인 기반... 역사가 스포면은 역사에 관련된 게임 하면 안 되지. 역사가 기반인 게임이다 보니까 비교하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장희빈 몇 번은 야 리메이크에서 그거 뭐 만들었어 다 봤어 나는데 나한테 정도전이 드라마 나는데 다 알고 있어. 제가 죽긴 죽는데 언제 죽냐 이거야. 80분짜리 이런 거 다 봐. 재밌으면 보는 거야. 내용을 알아도. 그 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제 해석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알면은 오리진이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 또 실제로 오리진에 관심이 없다가 조사를 하고 대본을 쓰면서 오리진이 급땡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리즈에 매번 이런 게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실존 인물과 애플 기사단과 어쌔신 간의 그 관계를 버무리죠. 버무리는 게 사실 좀 알고 봐야 더 재밌는 거지. 뭐 일단 좀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2부로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